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출장을 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장비나 마이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또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7월 14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한 날인데 이 날을 알고 그랬는지 김여정이 14일 날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국경 부근과 일부 중심 지역에서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작전의 핵심이 바로 김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 항해북도 장풍군과 그 인접의 17개 장소에서 더러운 오물들이 발견되었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네요. 현재 국경 부근에 각급 군부대들과 노농저기대 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전면적인 수색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오물들을 적재물 처리 규정에 따라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여정이 직접 한국에서 보낸 대북 풍선이 북한에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좀 의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대북 풍선을 보낸 것이 북한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김여정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것은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이 오물풍선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종합감기약이 보입니다. 이 감기약 저희가 흔히 약국에서 지금 살 수가 있는 이노콜이라는 제품인데요. 지금 약국에 가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최근에 보낸 이 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여정의 행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는 것 물론 증거로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이 보낸 대북 풍선 안에 결국은 민간단체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감기약까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 김여정의 의도 알 수가 없는데 김여정은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편이 아닌가 할 정도까지 생각이 됩니다. 네, 종합감기약을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의도된 연출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또 풍선이 직접 떨어진 모습까지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의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김여정이 또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7차례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한국에 보내면 거기에 김여정이 이렇게 대남 메시지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대응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역시 이 담화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음 행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자기들도 줍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지치는 일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문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겠다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뒷부분이죠. 더러운 짓을 한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김여정의 담화에서 새로운 대응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오물풍선을 보낼 것인가 오히려 다른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더더욱 중요한 것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물풍선은 어떤 동력 장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풍선에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북서풍이 불어야 즉 북쪽에서 남한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이걸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거창까지 내려갔을 때는 북서풍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을 때였으니까 이 경상남도 거창까지 갔는데 그 전으로는 계속 휴전선 인근 또는 경기도에 지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북풍이 굉장히 약해지는 시기고 더 이상 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바람은 남동풍이나 남풍이 불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보내고 싶어도 사실 보낼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람의 방향을 체크를 해보니까 오는 24일, 25일 정도가 북동풍 정도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오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오물풍선을 보낸다면 24일, 25일 정도 이 바람의 체크를 당연히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긴 여정이 분명히 새로운 대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오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기 때문에 7번이나 보냈던 그 기존의 방식대로 오물풍선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응, 즉 대북풍선을 보내는 곳에 원점 타격의 어떤 사격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서해 인근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할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평도 폭격과 같은 서해안의 도발이라든지 어떤 총격전을 가면 사실 지금은 굉장히 남북 간 간에 격화했기 때문에 전면전이나 군사적인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이 무리하게 이런 군사적인 도발까지 감행할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김여정은 지금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응을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예측해 볼수 있는 게 사이버전을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거가 남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 사이버전을 했다고 해서 남한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명분은 또 굉장히 약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정말 전면전이나 군사적인 충돌까지 예상을 한다면 이렇게 군사적인 도발이나 대북 풍선 내 원점 사격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 대규모의 사이버전이나 뭐 GPS 교란 이런 부분들로 다시 한번 도발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니까,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정말 자유를 찾아서 힘겹게 남한까지 온그 통일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한 그날 북한의 김여정은 오히려 또 다른 도발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저희가 어떠한 방식의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북한의 김여정이 다시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가장 큰 무기인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남북관계 계속 강대강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합니다. 우리는 민간단체가 표현의 자유의 차원에서, 즉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약품을 보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군사적인 조치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누가 명백히 잘못하고 있다는 점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북한의 김여정, 군사적인 도발을 멈추고 이약 하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의 뒤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북한의 김여정 담화 한번 살펴봤습니다.